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이거 이 마스 이 이걸 실드 마스크라고 하던가요? 실드? 이건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마스크를 쓰고 수업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지금은 강의를 좀 다녔잖아요. 근데 이걸로 쓰니까 선생님들이 거의 다 좋으시더라고. 제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소문난 명강사인데 입이 안 보이니까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강의들이 막 졸고 그러셔.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이거는 어디 가시면 구입이 되냐면 그 선생님들 천호동에 완구 도매상 아세요? 네. 네, 우리 네 명밖에 안 되니까 세 분이네. 그안 되시니까 음소거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도 될것 같아요. 교실이시죠? 외부 네. 소음 없잖아. 그냥 열어놓으시죠, 뭐. 네. 네. 거기 길동에, 아, 길동이 아니라 천호동에 가시면 보이시나? 명신완구라고 있어요. 명신완구. 이 집은 카드도 30% 할인해줘요. 그래서 뭐 조카나 애들 추석 때나 뭐 명절 때 선물하시려면 여기 가시면 좋아. 그리고 이게 여기는 365일 해요. 그 제가 왜이 이게 근데 엄청 싸요. 이게 딴 데서 만 얼마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게 4,000원짜리인데 2,800원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10개 사다 놨어요. 강의 때 쓰려고. 그 명심한 거로 여러모로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가면 이런 것도 들리시나요?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쓰는 도구인데요. 제가 이걸 뭐 했을까요? 맞춰보세요. 제가 선생님들 선물 있어요. 선물이 뭐냐? 지금 선생님들이 올해 그 코로나 때문에 거의 번아웃 상태야. 근데 선생님들이 워낙 일이 많아 버리니까 본인이 번아웃되어 있다는 것 자체도 몰라. 이게 최근에 나온 책인데 제가 여기 추천사를 써줬거든요. 번아웃 진짜 필요한 책이고 제가 이 책을 쓰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이게 나와서 에라 내가 추천사 쓰고 말자 그런 책이에요. 책 요거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 교사 리더십에 관한 책 제가 번역한 책 지금 그다음에 다시 1학년 담임이 된다면 초등 1학년이죠. 요것도 다 올해 나온 신간입니다. 요거를 지금 선생님 세 분께 제가 선물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센터 선생님들이 택배 학교로 가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퀴즈를 잘 참여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강의는 이렇게 제 블로그에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선생님들이 뭐 파워포인트 만드셔, 뭐 거꾸로 영상 만드셔, 뭐뭐 뭐 해야 돼. 그냥 이 오프라인으로 애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 뭔가 덜 하는 것 같고 자꾸 초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너무 많이 만들어. 그죠? 우리끼리 얘기지만. 너무 많이 만들어. 오프라인 준비하래, 온라인 준비. 저 집사람이 초등교사예요. 여기 강서울 초등학교. 지금 집사람도 엄청 고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입에 이렇게 근처에 이게 뭐가 나. 면역력이 떨어진다. 근데 이런데 이런 거 생기면 안 돼요.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 코로나한테 걸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팁들, 자잘한 팁들 제가 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거 강의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녹화하고 있어서 제가 이 프로그램 중에는 요 왼쪽 이 부분만 딱 선생님들 얼굴 안 나오게 요 왼쪽만 자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제가 거기다가
기록해 가지고 영상도 또 전해드리고 그럴게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원하시면 제가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요렇게 선생님들 필기하시면서 제 카톡 아이디가 ICTSONG예요. ICTSONG, ICT 송인데 여기다가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이 파워포인트를 무료로 드려요. 저작권 프리. 그냥 드릴 테니까 선생님들 이왕에 이일 맡으신 거 내년에는 선생님들이 이거 이 강의를 선생님들이 하셔요. 저는 아무래도 퇴임 교사잖아. 이게 감이 떨어져요. 점점 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파워포인트 가지시고 초등 선생님들한테 사례를 해서 공유해 주시면 더 훌륭한 강의가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주소를 요 주소를 채팅창에다 복사 좀 해주시겠어요? 그쪽에서 채팅창에 복사하시면 요 주소에 가시면 이걸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굳이 파워포인트 만들지 않으셔도 이거 가지고 수업 돼요. 그리고 이거 기록했다가 내년에 또 써먹으면 되잖아. 그게 좀 이렇게 선생님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날로 먹는 용기가 필요하다. 공감? 어떠세요? 날로 먹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지쳐버려요. 네, 오늘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쉬엄쉬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고민하게 된 것은 이렇습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베테랑 교사들이 학습 부진을 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습 부진을 이유 중에는 애들이 돌봄이 부족한 애들이 많거든요. 자, 여기 제가 실제로 통계를 냈어요. 천호 중에 복지 대상 학생이 전교생의 14%인데, 그 중에 교과 학습 부진 학생으로 분류되는 학생들이 약40% 되는 거예요. 40%? 어때요? 무려 몇 배예요? 무려 3배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과 학습 부진 학생들이 복지 대상이 되는 애들이 무려 40%인데, 지금도 그런가요? 원 플러스 원, 복지 대상의 학생이 한 명이면 복지 대상 아닌 학생 한 명도 끼워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그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40%의 학생이 교과 학습 부진 학생이라면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지 대상 프로그램을 돌리자. 왜냐? 얘네들이 아침밥을 안 먹고 오는 애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복지사 선생님이 복지실에다가 뭐 과자며 빵이며 뭐 이렇게 잔뜩 사다 놓으시는데 임을 봐야 뽕을 따지. 얘네들이 쑥스럽다고 안 오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공감하시나요? 왜 애들이 와서 좀 먹고 이래 줘야 좀 좋겠는데, 아니, 저기 가난한 애들 가는 곳이야 라고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리니까 애들이 오질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 선생님은 고민이야. 과자 먹이는 게 고민이야. 빵 먹이는 게 고민이야. 저는 근데 거꾸로예요. 애들 학습 부진 학생들을 보고 뭔가 좀 먹여야 되겠는데 난 돈이 없어. 그렇다고 제돈쓸수 없잖아요. 뭐지? 막걸리도 사 먹어야 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복지사 선생님하고 이제 궁리를 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자. 협업하자. 제가 아침에 또 오후에 방과 후에 하면 애들 엄청 짜증내죠. 초등이들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일과 시간 30분 전에 와라 그랬어요. 30분 전에 저는 마침 영어 교과실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 교과실로 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혀 낙인 효과가 없지. 그냥 오는 거야. 와서 여기서 아침에 이 학습 부진 학생 지도라고 이름은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기막힌 걸 알았어요. 학습 부진이 모든 것을 다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 군뱅이는 무슨 재주가 있게 해요?
지능 재주 있잖아. 애들이 학습 부진 학생들도 뭔가 재주가 하나 있어.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이제 이름을 모닝 북카페다 이렇게 하고 아 여기 잠깐 소리 그리고서 일단 이 선생님이 복지사 선생님이 사주신 간식을 이렇게 보세요. 네. 자, 여기 복지사 선생님 제가 구입하지 않고 복지사 선생님이 다 구입해 줬어요. 요 빵을 좋아하더라고요. 요빵 이름 아시나요? 네. 애들이 요거 아침 전 전자레인지에 선생님이 복지사 선생님이 데펴 주셔요. 그럼 요거 하고 그다음에 이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게 뭘까요? 돌발 퀴즈 상품 드리겠습니다. 맞추시면 채팅창으로 이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것을 맞추시면 책을 선물로 드릴게요. 다시 1학년이 된다면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 교사 번아웃. 맞춰보세요. 크리스피 도넛이 어딨어? 아, 이거 베이글 빵 말고. 베이글 빵 말고요. 이건 당연히 가장 인기 있는 거 2위. 쿠키 땡, 딸기 땡, 땡. 뭘까요? 아, 있는데 이 계절이면 가장 인기 있는 건데. 가만히 계셔요. 어디 보자. 아직 답안 나왔나요? 네. 정답입니다. 길동초 김나경 선생님, 핫초코. 핫초코. 이건데, 자, 제가 손님들한테 그 깨알 팁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요 핫초코가 저기 천호동 이마트에 가면 노브랜드 상품이에요. 그래서 엄청 싸. 핫초코 그거 이게 큰 대막, 그 막대로 돼 있는 거 하면 이게 너무 해퍼요. 선생님들 돈 감당 못해. 그러니까 요 노브랜드 핫초코 푸대로 돼 있는 거, 그 조그만 컵에다 아침에 이렇게 예? 그렇게 주시면 추운 겨울날 엄청 좋아하죠. 저는 이게 애들 꼬시느라고 아침에 일찍 오는 사람 다섯 명 선착순 다섯 명 핫초코 준다 이렇게 얍삽하게 그러면 애들이 아침에 핫초코 먹으려고 특히 이제. 그 선생님들 ADHD 아시죠? 한 반에 한두 명은 다 있어요. 그런 애들이 이제 먹는 거 엄청 밝혀. 걔네들 늦잠을 깨우는 방법이 이게 핫초코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저는 또이 뭐니 커피 포트를 그러니까 두개 있어요. 영어 교과실에. 그래서 아침에 가면 저는 커피 포트에 물 끓여 놓는 게 아침 첫 일과예요. 그러면 자, 근데 모닝 북카페다. 근데 10명 중 8명이 복지대상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명은 그냥 1 플러스 1이니까 그냥 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 2회 영어 공부. 근데 영어 공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부라기보다 애들이 자기들만이 가진 끼를 보여달라. 그렇게 해서 학습 자료 제작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도 거창하죠? 학습자료 제작반. 그래서 애들은 이 결식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애들은 이것이 그런 프로그램에 의한 것인지 처음엔 몰라요. 나중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지사 선생님이 이만큼 먹을 걸 잔뜩 들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아, 복지사 선생님이 사다 주시는 거네? 이렇게 눈치는 채죠. 그래도 그때는 이미 얘네들이 먹는 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 학습 자료 제작단으로서 재능 기부한 것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쭉 우리끼리 얘기지만 더 이상 쪽팔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실력 이런 식으로 운영했더니
애들이 일단은 아침에 와서 핫초코하고 빵을 먹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지. 그래서 애들이 그 덕분에 먹은 것 덕분에 사실은 성적이 올랐다고 보거든요. 자존감 올라가고. 그래서 10명 중에 3명은 중반으로 갔어요.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사실은. 이 하반 애들이 중반으로 가는 거는요, 중학교에서 이건 미러클이에요. 근데 가더라니까요. 이만큼 이 복지의 관점에서 실력 향상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하반에 남은 7명 중또 그중에 5명이 성적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성적이 향상됐으니까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수 있겠죠, 객관적으로. 네. 그러면 여기 복지 예산은 어떻게 썼냐? 여기 보시면 그냥 간단해요. 복잡하면 죽어. 복잡하면 선생님들 번아웃 때. 아, 참. 김나경 선생님 어떤 책을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번아웃이요. 번아웃, 그렇지. 이거 보시고 번아웃 예방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김나경 선생님 몫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간단하게 했어요. 도서 구입비 10명 4번 48만 원. 운영비 간식. 간단하죠? 그리고 이거 다 누가 사주셨어? 저희가 복지 대상 학교니까 복지 사장님이 다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뭐 날로 먹었지 뭐. 예, 성일초 안정민 선생님 오셨네요. 네. 예, 저희 안녕하세요. 집사람도 성일초에 근무했었습니다. 아, 네. 네, 지금은 강솔초에 있고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건뭐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 저는 이 선생님들이 요즘 뭐 구글 미트 뭐줌뭐 요즘 뭐 난리 났어. 또 뭐라 해야 돼? 라이브 워크숍? 이야, 선생님들이,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들 미쳤다. 이러다 선생님들 죽겠네, 죽겠어. 아니, 이 첨단 기술을 지금 학기 중에 섭렵하려고 하시면 어떡하냐고. 그건 자기 명을 단축시키는 일이란 말이야. 그건 그냥 단톡하던 선생님은 단톡으로 그냥 해버리고. 선생님들 밴드에 라이브 기능 있는 거 아시죠? 밴드에도 라이브 기능 있잖아. 근데 그뭐 줌을 꼭 줌을 한다고 해서 양방향 소통이 갑자기 돼요? 그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온라인 수업의 장점은 뭐냐면 애들을 부려먹는다. 애들의 도움을 받, 애들을 학습 자료를 제작하도록 도와주는, 도 학습 자료를 대답 제작하도록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제가 애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보시면, 네, 여기 애들 파일도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파일들 갖고 다니는 걸 굉장히 싫어하셔. 그래서 이렇게 교실에다 놔두고 그냥 가져가라. 네. 그리고 여기 선생님들 뭐예요? 시간이 다 됐으면 그룹 회의에 40분 이상. 왜? 40분 이상인데? 요거 같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실까요? 학습자들은 시작. 학습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 효과가 최대한 기간을 모아낼 수 있다. 이게 저는 이 프레임의 전환인데, 애들한테 똑같은 형식의 수행평가를 하는 것은 가장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애들마다 학습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그림을 그리기 좋아하는 애들은 그림으로 학습하도록 하고, 몸으로 학습하는 애들은 몸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게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ADHD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죠? 왜 그럴까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ADHD가 별로 없거든. 그죠? 응.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저기 지금 세분 선생님이 계신데,
MBTI 검사해 보셨죠? 어? MBTI. 어. 김낙영 선생님 뭐예요? I예요? E예요? E요. 예? E. E. 네. 어. 안종민 선생님은? I요. I. 김은정 선생님은? I 같아요. I. 잘 안 나는데. 예. 자. 어, 네. 홍자영 선생님 안 보여 왜? 홍자영 선생님은? E예요. E? 어, 여기 선생님들은 E가 많으시네. 오. 네. 두 분 선생님은 어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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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E. 근데 선생님 중에 I가 많을 것 같아요. E가 많을 것 같아요. I. I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선생님 중에. 그래서 사실은 ADHD라고 선생님들이 신경하는 건 뭐냐면 내성적인 선생님들이 움직이는 수업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별로 안 좋아해. 아이 선생님들은 차분한 수업을 좋아해. 그런데 아니 세상에 애들이 차분한 수업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요. 애들 싫어하지. 에이구.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수업이 뭔지 아세요? 애들은 진지충 수업 제일 싫어해요. 좀 재밌죠 이거. 이거 어디 가면 살 수 있다. 명실왕구. 네, 천호동. 네, 거기 네. 어, 바람난 풍선이라고. 큰 길가에 그 저 파티 전문점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런 만화. 그러니까 김은정 선생님도 참 차분하게 생기시고 김낙영 선생님도 차분하게 생기시고 그러다 보면 애들 온라인 수업할 때 졸을까 안 졸을까? 5분만 지나도 애들 깜빡깜빡 할 것 같은데. 그럴 때 이런 거 소품. 이거 거기에 2-3천 원 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준비하셔서 아이 뭐 인생 뭐 있어. 애들이 진지한 거 싫어한다는데 뭐 좀 웃겨버리죠. 뭐 도전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자 여기 애들한테 그 하반 학력 근데 그 학력 저 학력 그 부진 학생의 본질을 제가 설명시켜 드리는 그 이 만화 한 점인데요. 이거는 이 학생이 이 여학생은 참 독특한데 ADHD도 아니고요. 이렇게 45분 내내 이렇게 앉아 있어요. 볼펜을 들지도 않아요.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제가 담임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안개가 어떤 애예요? 여쭤봤더니 선생님이 딱 한마디 선생님이 뭐라 하냐 딱 한 말씀 하셨어요. 600명 중에 몇 등이다? 597등이다. 그때는 60명이었죠. 한 반에. 그러니까 그 말씀 한마디 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해. 안종민 선생님, 600명 중에 597등이라고 얘기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한 건 무슨 뜻이에요? 말 안 해도 말하기 힘들 정도로 좀 배운 학생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돌머리니까 신경 쓰지 말란 뜻이잖아요. 그죠? 600명 중에 590 꼴찌에서 셋째가 되는데 그런데 제가 얘가 참 고마운 게 얘가 교직 10년째에 제가 얘를 만났는데 우연히 얘 연습장을 펼쳐보니까 만화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한테 부탁을 했죠. 야 속으로 얘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너 그러면 이왕에 좋아하는 거 만화면 만화라도 그려줘라. 그래서 얘가 지금 영어 단어를 만화로 그린 거예요. 1번 뭘까요? 1번
그리고 지붕? 네, 정답 맞췄습니다. 안종민 선생님 정답을 맞추셨기 때문에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 다시 1학년이 된다면 어느 책을 구할까?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 네, 훌륭한 교사는 어제 안종민 선생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책이 더 남아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다섯 분이 신청했다. 김지연 선생님 오셨네. 수락. 네, 하세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거를 애가 너무 잘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요 밑에 잘 보시면 화이트로 지워진 게 보일 거예요. 자세히 보면 이게 94년도예요. 밑줄을 긋고 애들한테 나눠줬는데 와, 제 인생에 새날이 왔어요. 애들이 이거를 풀으려고 풀어라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 반 애들이 이걸 정말 집중해서 막 야야 이거 뭐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내가 그동안 수업 준비한 건 다 뭐였지? 헛짓거리였다 이것이. 애들이 코드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공부 잘한다 못한다는 얘기 하지 마라. 다 나름대로 학습 스타일이 있고 공부하는 방법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이 그렇게 뜬 거예요. 그런데 얘는 정말 만화가가 나중에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숙제를 할 때 남자애들이 이건 여자애가 그린 것 같아요? 남자애가 그린 것 같아요? 남자애들은 이렇게 못 그려. 근데 초등 선생님들한테 각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남자애들은 애당초에 색을 채우는 능력이 없어요. 미세 근육이 아시죠? 남자애들은 미세 근육이 여자들보다 한두 살 느리거든. 그게 채우질 못해 색을. 그리고 남자애들은 본질이 움직임을 봅니다. 이렇게 기차 그리라 그러면 기차를 그리는 게 아니라 기차 지나가고 연기 그려. 그게 남자애들의 속성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건 얘는 남자애 작품 같아요? 여자애 작품 같아요? 이제 초등 선생님들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남자애들은 창의력만 보셔야 돼. 완성도 보시면 애들이 ADHD 돼버려요.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이 칭찬을 안 해주니까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나오기 싫은 거야. 선생님 잘 보세요. 얘 작품이 이응이 뭐예요? 도넛? 김은정 선생님 잘해. 이응? 도넛? 도넛. 으? 바게트. 바게트. 미음? 식빵? 그쵸? 요거는? 앉아. 이거를 맞추셨기 때문에 되게 어떤 거 드릴까요? 김은정 선생님 어떤? 교사 119. 네. 감사합니다. 무슨 장사하러 나온 것 같아. 아직도 두 권 남았어요. 오요 온라인 수업. 야 이거는 좋다 이거. 이거 베스트셀러에 들어갔던 책입니다. 그거 갖고 싶은데요. 갖고 싶지 없어요. 안 돼. 다른 선생님도 기회가 있어야 되니까 안 돼요. 좀 이따가 다시 도전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남학생, 여기 또 더군다나 식칼까지 그렸어요. 빵칼. 그쵸?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다 식탁 의자야. 무려 아이디어가 여섯 가지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남자애들이, 아이고, 어떻게 성의도 없이 A4 용지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공책 찢어가지고 이렇게 가냐. 그러면 이러고 보고 한숨 쉬시면 돼야 안 돼요? 한숨 쉬시면 안 돼요. 남자애들이 그래서 좌절해요. 더군다나 제가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남자애들은 애당초 속성이 비 오는 날 우산 그리는 게 남자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애들은 빗방울 그리는 거죠.
공감해 주실래요? 네. 음식. 자, 그럼 오늘 이 온라인 수업은 제가 보니까 35분이 맥시멈이에요. 좀 5분 좀 쉬시고 눈도 좀 이렇게 바깥에도 좀 보시고 40분에 다시 만나서 더 즐거운 수업을 나누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40분부터 제가 비기, 정말 선생님들 깜짝 놀랄 비기를, 35년의 비기를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화면 정지하시고 쉬었다가 오세요. 네.